순찰대원의 눈에 빠르게 달리는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셀토스 같죠? 순찰차도 서서히 속도를 높이고 과속 차량에 가까이 따라붙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늦추는 거예요 지금. 황금 탄속된 거예요.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 해당 차량은 무려 시속 124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단속 장비에 자동으로 차량 번호와 속도가 기록되고 단속 정보는 곧바로 경찰서로 전송됩니다. 범칙금을 고지하기 위해 굳이 차량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21년에 도입된 이 장비는 40대의 암행순찰차에만 장착돼 있었는데 지난해에만 약 14만 8천 건의 속도 위반을 잡아냈습니다. 경찰청은 이 장비를 부착한 차량을 98대로 늘리면서 심야 단속까지 가능한 레이더 장비도 갖추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